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사가지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지주가 강세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대형 포장이 눈에 띄는데요. 이 회사는 골판지 쪽의 원단이나 골판지 상자 주력하는 회사인데, 근데 왜 제지주 강세인데 이 회사가 움직일까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여러 가지 금지한다. 물론 아직 계도 기간은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쓰일 이제 종이 관련된 친환경을 위해서 종이 관련된 쪽이 많이 쓰일 것이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제지 쪽에 반영되는데 아직은 조금 뜬금없이 대형 포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러면 골판지 쪽이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비닐 안 쓰고 편의점 가서 박스에다 담아오느냐? 이런 쪽인데 아직은 연결고리가 조금 강하지 않죠.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또 개발하고 있는 뭐 3중 골판지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이다. 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지주는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 쪽에서 꼭 따져봐야 될 게 스프레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좀 제한되겠죠. 단순하게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총만 보게 되면은 제지주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이 뉴스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수익성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QE 확대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만 가지고 제지주가 수혜다라고 보기는 그냥 시장의 흐름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코스피 하나 솔루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그룹의 종합화학 회사이고요. 이번에 좀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큐셀에서 EU의 차세대 태양광 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력이 한 3% 정도 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한 1,500만 유로, 하나로 대략 2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이번에 개발하는 셀이 앞으로도 더욱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잘 판매가 되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한 대략 10조 정도 달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3조 정도로 더욱더 증가될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지금 1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5만 8천 원이 이제 2021년에 찍었던 고점이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그 가격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주 쪽이 오늘 강한 모습들인데 데브시스터즈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코스닥 150의 이탈 이후에 나오는 어떤 공매도 청산에게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반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